오늘 전문가들 어떤 정보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영 부장이 연결됐습니다. 서령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YM텍입니다. YM텍 같은 경우에는 기판용 극동막 관련해가지고 현재 고객사의 최종 양산 승인을 대기 중인 상황에 있는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번 테스트가 아마도 3분기 말, 4분기 초쯤, 가을 때쯤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최종 승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즉시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엔드 유저인 최종 고객사인 팹리스 기업에게 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고객사들이 더욱더 확장되고, 매출 증가의 속도가 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증설이 최대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최소 500억, 최대 700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 체력을 더욱더 플러스 될 것으로 추가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전망입니다. 이러한 극동막 시장이 지금 진입한 이후에 시장 점유율 20%만을 침투하는 것만 가정하더라도 25년도에는 영업이익 1000억 원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YM텍에게 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중장기적으로는 ABF 소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20%는 상당히 좀 보수적이다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 현재 시가총액 2천억 원은 상당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 6월 달쯤에 급락했던 주가는 좀 빠르게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수가는 전일 종가 근처였던 16,000원, 목표가는 2만원,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YM텍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고요. 목표가는 2만원, 손절가 14,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말이나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는 미국 증시가 관망세를 좀 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좀 내일 저녁에 있게 될 CPI 발표를 앞두고 전반적으로 시장은 관망세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정 부분 미국 증시에서도 나타났던 전기차나 태양광 관련 친환경 관련 주들이 지속해서 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 소식으로 강세를 보였다는 점이 국내에도 일정 부분 2차전지나 태양광 쪽 섹터의 강세를 좀 이어가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조금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가 매수에 들어오는 수급들이 오늘부터 조금씩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